자, 준석이, 아,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래도 탈당하고. 이제 그뭐 제가 웬만하면 잘안 다룰래도 또 다룰 건 다뤄줘야 돼. 이번 주에 있었던 큰 이벤트니까 저희가 한 주에 한 번씩 하니까 조금 그래. 이렇게 한번 다루는 줘야죠. 뭐 이게 간거 아니야? 이제 끝났지, 뭘 그래. 저는 이제 이놈이 뭐 발언 중에 제일 황당한 게달 비유야. 달 있잖아요. 장난. 이 자가 보름달을 항상 지고 초승달은 다시 떠오른다 어쩌고저쩌고 에이, 떠들었잖아. 저 떠들지만은. 근데요, 이 이준석이가 정치를 처음 입문할 때 그때 보름달이었어. 준석이 입장에서. 아니 처음 입문할 때 비대위 최고위원을 왔다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기 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가 없었어. 처음에 화려하게 보름달로 데뷔한 놈이 이준석인데 그 위에 까먹고 까먹고 빼내가지고 반달 달에 줄다가 보름달로 가라. 금음달로 완전히 어두워지버린 금음달. 그게 금음달 된 거야? 이준석이야. 금음달 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근데 보름달에서? 자기는 초승달이래. 웃기고 이놈이 앉았네. 초승달. 야, 초승달이면 뭐 처음 정치 입문한 게 초승달 아니야. 너 12년 동안 정치 달고 달아 낡고 낡은 너처럼 이게 정치판에 근달 저는 12년 동안 마이너스 3선 동안 한게 무슨 초승달이야. 초승달은 처음 입문한 예를 들어 뭐 한동훈 장관 초승달이지. 그다음에 구자룡 변호사 입문 처음이었잖아. 그렇지. 초승달이지. 아니 이준석이 12년 동안 굴러본 놈이 정치판에 와 때가 끼도 엄청난 끼 있는데 네가 뭐 초승달이야. 그렇지. 너 이미 끝났어. 금정 보름달에서 금은달로. 나이만 어리면 다 초승달이냐? 그러니까요. 초등학생 같은 이미 보름달에서 금음달의 운명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진짜 어디 황당하더라고요. 그 영상 보면. 근데 어떤 그 방송 패널 여자 젊은 애가 뭐 소문에는 몇년 쓰라고 적게 막 뜨던데. 야, 내가 한번 읽어보이더라 하길래 야 내가 지금 그 쓰레기 그 야, 읽어본 거너 읽어볼 아니야. 가치도 단 하나만 봐도 이게 알지 없다네. 않냐. 그럼. 그게 뭐냐 내용이. 아이고. 맨날 검찰 그때 뭐 군인이 지배하더니 뭐 이제 검찰이 지배한다고 또 떠들잖아. 그래서 저는요 제가 제안하는데 방송에서 내가 그랬지요. 자 검찰도 공개하는 거 좋다. 뭐 검찰 공안 비판할 수 있잖아. 근데 최소한 이게 도덕론 범죄자가 검찰 비난하는 건안 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그렇지. 맞잖아. 아니 그렇지. 도덕놈이 검찰 조사 받고 있는데 도덕놈이 검찰 공안하면 이거는 적반하장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 공화당도 이재명이 니를 비판하지 마. 그렇지. 니가 지금 10개 이상의 혐의로 수사받고 막 재판받으니까 니 사적인 감정이 가미된 거잖아. 그렇지. 객관적이 아니고 니 당사자 아니야. 준석이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렇죠. 이재명이, 조국이, 송영길이 너는 검찰이라고 하지 마. 그럼. 범죄자가. 이준석이 니가 지금 이게 무고 범죄자 아니야. 성상납부. 피의자. 무고한 전부가 혐의고. 한두 개냐고. 지금 이게 이런 사람들이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 요구하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 연설문이 저는 뭐 너무 연설문까지는 뭐하고 그거 저 그러니까 주저리주저리 저 갈비집에 그리고 수저리 떠오르고 그게 뭡니까? 나홀로 갈비집이 뭡니까? 제가 영화를 잘안 봐요. 천만 영화 잘안 봐요. 제가 영화 진짜 몇개 평생 본게 없어요. 근데 진짜 제가 우연히 봐가지고 재밌게 본게두 개가 있는데 뭐 하나가 타이타닉이야. 타이타닉 아, 그건 재밌어. 그건 두번 봤어. 근데 두 번째 우연히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게 영화가 있더라고. 뭐 나 홀로 집에. 아 크리스마스 때 맨날 하는 거야 그거 나 홀로 집에. 그거 그러니까 재밌어. 크리스마스 근데 나 홀로 갈비집에. 이게 뭐냐고. 야, 갈비는 빼지. 나 홀로 갈비집에. 너그 상계동이 니 정치적 고향이라는데 막 정치적 고향이 뭐냐? 정치적 고향은 김병삼이가 부산이야. 김대중이는 광주야. 그다음에 김종필이는 대전이지. 그렇지. 그러면 최하 거기 가서 어디 5선, 7선 정도야? 야, 정치적 고향 가잖아. 야, 상계동하고 네가 무슨 관계냐? 마이너스 넌 3선. 마이너스 3선 했는데 부끄럽지 않냐? 고향에 왜 상계동 사냐? 너그 출마할 것도 아니잖아. 너 대구 간다면서.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다가 갈비집이 뭐냐? 갈비값은 누가 내지 모르겠는데. 야, 너 옛날에 혹시 노회찬이 흉내낸 거 아니야? 노회찬이 있잖아. 노회찬이가 그 유명한 그 갈비 우리 구울 때판 있잖아. 판 맞아. 그 이거로 유명했거든. 얘기했지. 맞아. 하무식 판을 갈아주렵니다. 그 얘기했지. 왜 고기 오래 굽다 보면 판에 막 이게 그 그럼. 먼게 묻으니까 끓여내거나 판을 불안을 바꿔주잖아. 불판 한번 같이 바꾸는 거. 그걸로 좀 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준석이가 불판 요걸 좀 생각해가지고 노회찬이를 되게 좋아해서 이준석이는 좌파만 좋아해. 그쪽도. 우파는 안 좋아해. 그걸 생각해 갔다는 말도 있어. 근데 야 이준석 막 판을 익으면
그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바꿨다가 또 민주당에서 우리 국민의힘으로 바꾸잖아. 국민이 다 여야 간에 한 번씩 교체해주잖아. 그런다고 이게 니가 더 더러운 판인데, 니가 이게 검증이 더 많이 묻었는데, 야, 니 판으로 그 판 그냥 고기가 더 묻어. 식당 손님 다 나가면서. 야, 고기가 완전 검증이 더 묻어. 니가 12년 동안 이게 행계 얼마인데 너 판이 꾹꾹 굽어가지고 완전 판이 그냥 새까맣게 된 판이야. 그럼. 이걸로 바꿔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암덩어리 된. 아니, 암덩어리 맞잖아요. 뭐 한동훈 판인데 좀 새 판으로 바꾸든지. 그렇지. 아니 뭐 저도 이재명이 물러나면 또 다른 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국민은 10년 주기나 또는 문재인처럼 너무 못하고 판이 빨리 시커매지면 5년 주기나 판을 바꾸는데 지 판으로 바꿔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11년 동안 제일 새까만 제일 이게 검증 수시 많은 이런 아유, 판입니다. 더러운 판이야. 그럼요. 먹을 수가 없는 판이야. 그럼요. 저는 걸려. 오늘 뭐 천하라니. 그 남들이 볼 때 천하용인 천하용인 하니까 뭐 대단한 줄 아는데 천하남이는 로스쿨로가 그때 변호사 이런 사람 우리 수천 명 있어. 우리 국민의힘 후보 중에 수천 명 있다고. 그러니까 천하남이 로스쿨로가 변호사야. 순천하면 힘내는 뭐 있어. 아니 허은하는 뭐야. 직업도 불분명한데 비례 한번 하는 것밖에 더 있어. 맞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김용태는 안 나간다 했잖아. 이기인이는 뭐야. 이기인이는 그냥 기초단체 하다가 광역 도영 시연이야. 뭐 저끼리 천하용이래. 그게 제일 섭섭한 사람이 있어. 누구? 철근. 김철근. 철근. 야, 씨, 내가 각서 받아오고 내가 다 잡았는데 김철근은 지금 팽당생겼다니까 이준석이한테. 김철근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나가면 나가봤죠. 천하용인 천하용이라니까 거기 처음에 용을 빼고 천하철인이라든지 김철근한테 천하철인 천하철인 물론 아니잖아. 네. 근데 이제 물어봤지. 네. 이준석이가 왜 김철근을 계속 빼느냐. 김철근만 놓으면 딱 기억나는 게 저 성접대, 각서, 피부과 각서 이거밖에 생각 안 나니까 빼는 거야. 네, 그렇지 이놈이야. 김철근만 지금 불쌍히 팽당이 생겼다니까. 그러게. 야, 이준석이 나쁜 놈입니다. 그 천하용인 어떻게 이기보다 김철근을 못하냐고. 말이 안 맞잖아요. 정무실장인데. 근데 이준석이 그런다니까. 굳은 일 다 해줬는데. 그럼 이준석이 범죄 다 해줬지.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지금, 이제, 그, 뭐, 이제 나머지는 안 갈 것 같아요. 특히, 인터뷰를 직접 했더라고, 이현주. 제가 이현주는 무조건 안 간다 했잖아. 둘 다 서로가 국보급인 줄 알아. 서로 자기 잘난 맛이 살거든. 이현주가 안 간다고 방송에 딱 넣었더라고, 유튜브에. 그럴 것 같았어. 이현주는 항상 그래. 없어. 이현주가 없어. 뭐, 있어봐도 별 것도 아니지만. 유승민도 안 간다. 그렇지. 유승민도 없어. 이현주도 없어. 뭐, 자기들이 볼 때 몇 놈 현역 전화, 온다던데 조금 이게 흔들흔들 썩어가는 이빨이 있겠어. 아, 전화 저 정도면 좋지. 그게 김웅 같은 애들. 어차피 이게 썩어가지고 아프기만 아프고 흔들흔들한데 근데 빠지나면 좋지 뭐. 아, 데려가, 야, 데려가, 데려가, 김웅. 데려가, 이거. 어차피 그 송파병에 다른 사람 놓은데. 뭐, TV조선의 신동우 앵커나 이런 분들 송파에 좋거든. 맞잖아요. 그렇지. 빨리, 아니, 썩어가지고 아프기만 아프고 씹히지도 않는 그 알턴인데, 막 이준석이 니 빠지듯이 근데 빠져나가. 저는 몇 놈 더 들 거야 된다 봐요. 그렇지. 그렇잖아. 알톤이 빠지듯이. 결국 이준석의 운명은 이제 그 시베리아 벌판 나왔잖아. 홀로 이제 진짜 춥습니다. 나 홀로 시베리아 벌판 춥습니다. 홀로 이제 어슬렁어슬렁에 뭐 먹을 고기 좀 없나 썩은 고기 있잖아. 썩은 고기 뭐냐. 이단에서 팽당한 김웅 같은 애들. 썩은 고기잖아. 김웅 같은 애들이 팽당에 놓으면 썩은 고기 하나 죽고 특히 민주당에서도 어디 썩은 고기 없나?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굶주려가지고 끝내 죽는 하이에나 있잖아. 그러니까 죽기 전에 갈비집에서 갈비 한번 먹은 거야. 썩은 것이 썩은 거. 그 우리 그 안철수 의원이 중요한 노래 있잖아. 바람처럼 왔다가 이 노래 있잖아요. 야, 노래 그만해. 아 노래 그만해 돼요. 제가 음악을 좀 못해요. 에이, 그만해. 바람처럼 그게 썩은 고기 막 찾아내면 하이에나거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준석이는 그렇지. 쓸쓸하게 정치판에서 영구 퇴출된다. 쓸쓸하게. 이게 운명이죠. 이게 운명이야. 예, 영구 퇴출. 영구 퇴출. 예. 썩은 고기만 찾아 헤매다가 예. 도저히 갈비집에서 갈비 한번 먹고 이제 퇴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현주도 안 가. 뭐 유승민도 없어. 천하용인데 김용태도 없어. 뭐 김웅이 가서면 좋겠어. 그렇지. 이렇게 되면 뭐 누가 있겠냐고. 이준석이는 조직이 없고 자금이 없고 비전이 없어. 자금도 없어. 오늘 코인 있잖아. 네. 야, 김남국이가 와, 아시고 김남국이 엄청나더만 1180억 그래 볼줄 혼자 우와. 1118억이네.
야, 1118억을 상륙했다. 나는 잘못 읽었는 줄 알았어. 어떻게 천 단위가 나와? 천억 단위가. 이준석에도 코인 가지고 선거 치른다 했거든 옛날에. 근데 코인값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 한때 많이 떨어졌었거든. 어떻게 된지. 제가 그 신고자산은 3억 얼마밖에 안 돼. 아마 이게 셋다 없으니까 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아, 썬국이 찾다가 네, 갈비집에서 자, 이제 영구 퇴출됩니다. 네. 빠이빠이. 잘 가라. 네.